99%가 놓치는 M포인트 사용법. 차곡차곡 쌓여가는 내 M포인트. 도대체 어디서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? 지금부터 M포인트 사용법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게. M포인트로 먹고 놀고 쇼핑하기. 가로수길, 경리단길, 청담동 성수동부터 부산의 서면 해운대까지. 서울 부산의 핫플레이스에서도 M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? 가족들과 외식하거나 카페 갈 때도, 영화 보거나 친구들과 놀러 갈 때도, 온라인 쇼핑할 때도,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M포인트를 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. 이게 다가 아니야. 최대 50% 사용 가능한 M포인트 스페셜도 놓치면 안 돼. 사용차는 매월 달라지니까 현대카드 앱에서 매월 초 꼭 확인해봐. 그동안 쌓은 M포인트로 득템할 수 있을 거야. M포인트로 100% 결제하기. M포인트 전용 쇼핑몰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? 최대 100% M포인트로 살 수 있는 곳이야. 가전, 주방, 뷰티, SSG.com 제품까지 모두 M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어. 100% 포인트로 사서 득템은 물론 무료 배송, 할인 상품에 무이자 할부까지. 지금 앱 다운받고 쇼핑해봐. 놓친 M포인트 나중에 쓰기. M포인트 사용하는 걸 몰랐거나 깜빡 잊어버릴 수 있잖아. 걱정 마. 이미 결제한 뒤라도 7일 안에 M포인트를 쓸 수 있으니까. 현대카드 앱에서 내가 보유한 M포인트를 누르고 M포인트 바로 사용 버튼을 누르면 사용할 수 있는 M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보일 거야. 간단하지? 마지막으로 포인트로 연회비를 내거나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하거나 현대카드 기프트카드로 교환도 할 수 있어. 알면 알수록 여기저기 쓸 때만은 M포인트. 지금 M포인트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내 M포인트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확인해봐.